방송인 김구라가 유재환이 애완견 명수의 펫시터에 도전한다. 3일 오후 방송되는 TVN 대화가 필요한 개냥 16화에서 프로골퍼 박인비와 배우 엄현경이 반려견과의 일상을 처음 공개한다. 또 지난 방송에서 1일 펫시터로 나선 MC 김구라의 시끌벅적한 반려인 체험기도 이어진다. 앞서 반려동물과 교감을 나누고 싶다며 유재환 반려견 명수의 펫시터를 자청한 김구라는 첫 만남부터 진땀을 흘려 웃음을 안길 예정이다. 김구라는 명수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당황한 것도 잠시 대변 패드를 밟아 양말이 다 젖는가 하면 사료를 왕창 쏟는 등 순환을 겪는다. 멘붕에 빠진 김구라가 과연 명수와 친해질 수 있을지 이날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박인비와 반려견 리오가 첫 동물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예능에서 보기 힘든 골프 여제 박인비와 그녀의 도도한 반려견 리오의 행복한 일상이 수요일 밤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엄현경도 반려견 푸딩과 이날 처음으로 등장한다. 엄현경 바라기 푸딩은 엄현경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러블리한 매력을 뽐내 부러움을 자아냈다고. 하지만 뜻밖의 문제도 발견된다. 푸딩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전문가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진단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또 비반려인을 고집하던 엄현경이 푸딩과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사연도 밝혀지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전망이다. 한편 대화가 필요한 개냥은 3일 오후 8시 10분 방송된다.